2022년도 이민년 후코 올해 해원이죠. 액맥이 홍수막이 삼재풀이 내일 대행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 과정이 돼서 우리 강아지들이 다 와 있어요. 준비하는 상태예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손가락만 그냥 감각이 없을 정도로. 힘은 들죠. 힘은 들죠. 이게 힘을 써야 되거든.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서 이 사람들이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내일 하는 거는 어쨌든지 이제 한 가정의 굿이 아니고 우리 대자음을 보고 오시는 모든 신도분들의 가정의 굿이니까 이민년 한 해에 내년 굿을 통해서 나쁜 애군을 다 소멸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꽃이 박스를 만들었어? 액맥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시청자가 보낸 선물입니다. 와.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속옷을 들어. 와 이쁘다. 언니 주세요. 이쁘다예요. 와.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야 무당은 이런 맛으로 사는 거야. 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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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액맥이 해준다고 선물 왔다.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바로 돌릴게요. 내놓고. 감사합니다. 미국에 애기 이름 팔아 준 쌍둥이 엄마 감사하다고 편지를 왔어. 얼굴 내가 읽을 수가 있나?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왔어요. 고춘자 그리고 이다영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아닌데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편지가 이렇게 참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아요. 이게 다 정성이야. 본 제가집들을 위해서. 우리는 굿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이 우리 액맥이가 127가구예요. 127가구인데 액맥이를 하는데 액맥이만 하는 게 아니고 홍순맥이에다가 삼재풀이까지 오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구 가구마다 빌 겁니다. 뭐 동참해서 다 비는 게 아니고 가구 가구 한 집 한 집 다 빌어서 나쁜 거는 싹 소멸을 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절대로 안 오셨다고 안 빌진 않습니다. 다 빌어서 똑같이 다 빌어서 안 좋은 거 싹 걷어내고 뭐 내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모신 신령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죠? 예, 시자의 영전아 아, 뜨나 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올해 개묘년이죠, 개묘년. 올해는 이제 개묘년에 오니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해하고 안 하는 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 선생님은 강릉 단오제 문화재 선생님. 예. 선생님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행사 이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열성을 다해서 하시려고 이제 오셨고, 예,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은 청동에 계시는 제가 이제 신 받아가지고 박벌벌 길 때 대선생으로 계시던 이제 우리 신어머니나 같은 우리 형님이나 한 가지 선생님. 우리 이 선생님은 저 김천의 농악문화재입니다. 농악문화재 또 선생님 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줘서 오늘 대보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또 잘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손톱도 쳐주시고 모든 나쁜 거는 땅에다 다 떨쳐야 되니까 신나게 노시고 그러고 가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구슬 시작할게요. 오늘같이 좀 나네 그대 같은다. 아, 막 한량에 그렇지. 또 나 같은 이렇게 선달래가 서서 구슬하는데
잘하면 가고 못하면 할냐이라. 그렇다. 오늘 네가 지존 날에 어쨌든지 다 만국지 다 휘날리고 왔는데 왔다가 네. 그냥 가면 또 소문이 되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왔다가 또 놀고 한번 쉬고 가는데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우리 재단의 신도분들, 참 각성바지, 육성바지 두루두루 우리 전국에서 다 모였죠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방으로 가득 계시고 바깥에 저만큼 계셔서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 구슬 못하겠어. 덜덜 떨려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첫째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내년 이맘때 또 만날 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오늘 내가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인사 받는 이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부 소원 성취하셔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힘든 우리 시국에 정말 전부 다 아픔 없이 강건하게 좀 딛고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래서 차례차례 모셔서 제가 이제 다 드릴 거예요. 오늘 등기 이전, 명의 변경해가지고 등기 이전해서 다 드릴 테니까. 그렇죠. 다 가져가시면 돼, 다. 명의 변경해가지고 등기 이전해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시고. 그렇죠. 그렇죠. 무당들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 예. 나쁜 거 다 하나씩 짊어지고 가라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나쁜 거 저 한복 입은 무당들을 다 주고 좋은 것만 싹 가져가셔요. 달라고 나이랬습니다. 오신을 모시라
해서 그래도 이제 칠성님, 불사시주님, 예. 요왕님 이렇게 합의 동참해서 그렇죠. 오신 김에 그때 우리가 언제 정월달이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홍수매기가 중요한 거고 예. 우리는 액매기라고 붙여놨지만 액매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홍수매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삼재풀이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도역수도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걸 다 알아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잘 받아가시라고 그리고 또 하는 정성이니까 우리 살이나 한번 멋지게 박아가지고 예. 살 먹을 때 같이 살이 하세요. 알았죠? 예 살이야 예 살이야 살을 맡아야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깃발을 내가 뽑아가지고 그냥 멍짱 동참해서 기운 넣어줄게요. 그렇죠. 마음씨 알았죠? 가자! 진짜 진짜로 내가 등기 이전 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명의 변경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면 돼. 그렇죠.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액맥이도 하고 예.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이 몇 년을 그저 조그마하게 또 이렇게 하다가 올해 그래도 이 코로나가 조금 종료를 되노니 이렇게 또 모이기 너무너무 좋다. 맞습니다. 아이고. 와이라군요.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와이라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래도 당차요. 몸매가 내보다 더 날씬해. 근데 언니는 뭐라 그래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래 날씬하고 아고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왜 이어폰을 자꾸 꺼지는지. 그래 내가 조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 올 테니 아이고 그래도 욕 제일 욕 많이 본다. 그렇죠. 매이는 매이다. 예. 그러니 오늘 내가 성주님 네 오늘 왔다가 예. 성주님 네를 또 모시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성주님 네로 모시십시다. 성주님 네로 모시십시다.
마셔요. 네. 조심하시고. 자. 조심하시고. 지금 나가는 거는 괜찮아. 아니. 주세요. 자. 샬리에. 저거 안 나가. 이쪽 뭐야? 선생님 이거 치워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